장외로 넘어갔죠. 네, 거의 뭐 장외 같은데요. 장외로 넘어간 것 같아요. 네, 코가 터졌습니다. 어마어마한 괴력을 선보인 그렇습니다. 황재균 경기장 전체를 넘겨버렸습니다. 좀 더 여유 있게 롯데가 승리를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. 아, 황재균의 괴력이에요. 장외 홈런입니다. 이렇게 어렵게 쳐서는 장외로 넘겼는데 예. 던져서는 못 넘겼다는 거죠. 좀 부끄러워해요.